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직진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포핸드에, 예, 그리고 포핸드의 스윙이 크신 분들, 그 다음에 포핸드에서 좀 포핸드 스윙을 하다 보면 공이 좀 늦는 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포핸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포핸드에서 대체적으로 이게 반응이 늦다고 하죠. 특히 빠른 공에 대한 반응이 늦다. 라켓을 빼고 어떻게 보면 테이크백이 늦을 수도 있고 준비가 늦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백스윙과 임팩트 사이의 그 구간이 조금 루즈해지거나 아니면 스윙이 길어지는 분들이 반응이 늦거나 둔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라켓을 빼고 공 높이에 맞춰서 드라이브를 주기 위해서 이제 드랍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드랍도, 라켓을 빼고 공을 칠 수 있는 이 드랍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라켓을 빼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요. 단순히 라켓을 드랍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으니까 공 높이가 이 높이면, 그죠? 라켓을 드랍을 해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죠. 예, 그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자, 빠른 공이 왔을 때 이 위에 태에 자주 맞추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삑사리. 그죠? 위에 태에. 자, 위에 태에 맞추시는, 빠른 공이 왔을 때 위에 태에 맞추시는, 이게 올라오다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켓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라켓과 드랍과 공이 이제 치는 포인트에서 이제 내가 라켓 드랍이 이루어지고 올라올 때 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간 차를 여러분들이 못 맞추시기 때문에 이제 위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공을 칠 때 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공의 드랍의 시간을 줄이려면, 그죠? 라켓을 빼고 나오는 임팩트, 여기서 임팩트까지 나오는 그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그죠? 들고 있다가 바로 내리면서 칠 수 있는 이런 가로 스윙, 그죠? 레벨 스윙, 가로 스윙이라는 이런 스윙으로 공을 칠 수 있어야 되겠죠. 보세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여유가 생기죠. 그죠? 왜냐면 드랍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드랍해서 올라오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내가 위에서 라켓을 들고 있다가 드랍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스윙이 아니라, 그죠?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직진선 스윙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라켓을 빼서 올라올 때에 비해서, 드랍을 했을 때에 빼서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핸드를 가로 스윙, 그죠? 이 가로 스윙으로 공을 치는 사람들이 스트레이트 암 포핸드라고도 하고, 이런 가로 스윙으로 공을 치는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가 로저 페더러 선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에서 우리 임팩트 라켓을 빼서 공을 치기까지의 시간이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드랍이 큰 선수가 이제 나달, 그죠? 나달 선수 같은 경우는 라켓 빼서, 그죠? 드랍이 많은 선수가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나달 선수가 물론 베이스라인에서도 붙어서 한 번씩 리턴을 하지만, 되도록이면 나달 선수는 베이스라인에서 한 3미터, 4미터 떨어지죠. 그죠? ATP 선수들의 빠른 서브에 맞춰서 나달 선수의 이, 그죠? 루프 스윙, 다운업의 시간을 벌려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스윙으로 공을 칠 수 있어야, 그죠? 그죠? 가로 스윙으로 공을 칠 수 있어야 내가 이렇게 공을 붙으면서 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빨리 치는데 라켓을 드랍했다가 이제 올라오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바운드 되고 내가 라켓을 빼고 올라오는 이 시간이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뛰어들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이렇게 드랍이 거의 없이 공을 치는 것과, 그죠? 드랍을 하면서 공을 치는 게 이렇게, 예, 조금 더, 그죠? 이렇게, 그죠? 타이밍이 맞추기나 아니면 나에게 여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빠른 공에서 늦고 밀리고 그죠? 이 위에 태에 맞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가로 스윙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 연습 방법까지 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또 저의 35,000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제가 이 가로 스윙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